네, 엔화는 약세, 원화도 약세인데 엔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이기 때문에 엔원 환율은 오늘 또 떨어집니다. 4원 20전 하락이고요. 1133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악영향이겠지만 사실 자동차는 대중국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오늘 그게 커버가 되고 현대차, 기아차가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군요. 자, 시종일관 투자 전략, 출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HMC 투자증권. 앞서 뭐 설명드렸으니까 이기범 차장님. 자, 오늘은 시종일관 출발 전략. 국내 증시 동조화 제반 요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용을 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다우지수는 연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뭐 여러 가지 이탈리아 시황도 강등에도 계속 뭐 시장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독 국내 시장만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커플링, 즉 동조화 현상을 보려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한 리스크 요인이 제반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장 초반에 좀 하락을 많이 했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많았었습니다. 뭐 외국인들 실제적인 현물 매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뱅가드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기관이 고스란히 다 받아줬습니다. 전일 기관은 뭐 3천원 넘게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만 1,1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유독 제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체 시가총액이 약 1,000조를 잔다면은 삼성전자가 220조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뭐 2등인 현대차라든지 그 여타 종목들은 전체 비중이 뭐 1.9% 뭐3% 내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향방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례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가 1982포인트, 21선을 이탈해서 61선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도 61선, 즉 150만 원대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종합주가 지수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대를 지지를 하는지 아니면 추가 이탈이 나타나는지 그럼 전체적인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조금 더 확률을 좀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변동성 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한미 연합 합동 훈련이 키 리조블루 훈련이 전일부터 시작돼서 21일, 다음 주까지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훈련 기간 동안에는 뭐 북한의 강도가 다 여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00선에서 투신권 펀드 환매 압박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고무적입니까? 뭐 전일 같은 경우는 12개월 매도를 맞추고 전일 뭐 소폭이나 매수를 나타냈는데 펀드 환매 압박은 계속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매매 대금이 늘어나느냐, 안 그러면 좀 진정성을 보이면서 나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뱅가드 물량 출회 역시 또 시장에서 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이 부분 이제 차이나몬이라든지 유럽 자금들이 일부 좀 상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계속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달러 그 환율 부분, 달러 원이라든지 달러 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일 같은 경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엔 달러가 100엔대를 가까이 가면서 아무래도 수출주들 특히 자동차 업종들이 수출 경각심을 좀 가지면서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역시 달러 엔 부분도 반드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그 마지노선은 100엔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여부 봐야 되겠는데요. 기존에 2.75%, 작년 2012년 10월 11일 날 2.75%에서 지금 4개월째 동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역시 동결을 우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 여부 향방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역시 같은 날 열리는 쿼드러플 리칭데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역시 지금 현재 베이스가 계속 고평가 0.86 대해서는 프로그램 차익 쪽에 대해서는 매수 부분은 계속 유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5천억 정도의 매수 매물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반드시 시장에서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좀 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최근에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면서 역시 IT 쪽에 대해서 좀 매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IT에서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나타나고 있는 SK 하이닉스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발 나타나고 있는 삼성 SDI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유주들 작년 4분기 저점 찍고 1분기에 실적 개선에 서프라이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인지 SOIL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 방어 중에 정보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 KT 통신주도 계속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산업 성장 확대에 따른 LS 산정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수적 분석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종가 기준으로 2000포인트가 지지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레인지는 전일 저점에선 1980에서 정고점 2042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빨라요. 그죠? 너무 내용도 많고. 네. 네네.
자, 박형영 연구원님은 좀 함축해서 압축해서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시종일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에 주목해보자라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뭐 신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함께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와의 수익률 갭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2009년도 이후에 박스권 상단의 돌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월 이후에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시장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후반 들어서 장중에 약간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매수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올해 들어서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도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을 더 많이 사고 있다는 점은 과거에 찾기 힘든 굉장히 드문 사례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내일 모레 쿼드러플 리칭 데이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역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바라봤을 때의 배경은 코스닥 시장의 이익 모멘텀이 과거에 그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2004년, 2005년이나 2009년도 이때 당시 이익 모멘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외국인 매수 유입의 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여러 일정들 앞서 우리 차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중국의 양회를 잠깐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협 폐막이 되었고 이제 이번 주에 전인대가 또 폐막이 되게 되는데요. 중국의 양회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안정적인 성장 하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확대를 꾀한다.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민생과 관련된 대책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천억 위안의 재정적자 증가분을 민생 안정 쪽에 투입을 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의료와 헬스케어 쪽의 정부 지출이 작년보다 27% 증가할 전망이어서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 이 가운데에서도 제약과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주요 이벤트이죠. 갤럭시 S4의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부품 탑재 여부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 역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IT 부품주의 경우에는 추경 매수보다는 4월 출시 일정을 오히려 겨냥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 주에 모바일 언팩이라고 하는 거. 두 분의 공통점이 그 삼성전자 쪽과 여기 부품주 쪽. 그리고, 우리 이기범 차장님은 좀 IT나 정유 쪽이 추가가 좀 됐고, 통신 쪽도 좀 추가가 되셨어요. 예. 자, 시종일관 출발 전략. 네, 이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HMC 투자증권 이기범 분당지점 차장. 네, 우리 투자증권 머클럽의 박현경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